평안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불러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밖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까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두루 살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 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 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눈을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함께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어린이들을 좀 기쁘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부모들은 또 어린이들을 손잡고 여기저기 아마 그 나들이도 하고 할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실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로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서 그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디모데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자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 우리 성경 127장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말했는데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선물이다라고 해서 gift라고도 나오고요 또는 heritage 그래갖고 유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업이요란 말은 유산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모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또는 유산으로 내려주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갤럽조사 1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가정이라고 그 1위에 올라오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그래서 5월은 특별히 또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여러 행사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세운 이 제도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소중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가정을 깨고 이 교회를 깨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 괴계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이 이끌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으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여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부모로 그래서 부모 노릇을 가장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이 고생 덜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 세상을 아주 순탄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모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자 시편 17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복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 자녀도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르는 것이 아주 가장 자녀를 잘 길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역경과 또는 고난과 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경도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녀들이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크는 것만이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시기 위해서 많은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연단을 시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교육한다면 아마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옳게 쓰일 것입니다. 오로지 목표가 어떤 명예라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재물이나 어떤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굶게 하거나 한다든지 완전히 걸식하게 하는 그런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마 주님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부모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녀와 함께 그 자녀가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부모,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부모가 아마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벌써 아주 유치부 때부터 실은 유치부 그 이전에 유아부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30개월 이상 되면은 이제 유아부에서 들어가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실은 그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요. 아직은 뭐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것은 인생 전체를 그리는 그 밑그림,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평생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치기 때, 요금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유치원 그때가 유치원 그 교사가 1년 동안 가르친 그것이 말이죠. 대학교에서 4년간 어떤 대학 교수한테 배운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부모들은 그 예수님에게 어떤 그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저리 가. 지금 니들 올 때가 아니야, 지금. 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분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어지간해서는 참 분내시지 않으신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의분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분을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실은 그 어린 아이지만 아직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학교 뭐 그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시기는 늘 교회학교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유치부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들은 유치부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데 실은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은 돈을 드리는 이런 것은 소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안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그 밑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잘 그려줘야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DL 무디 같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은요, 유치원 때 만약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을 보내면 평생 그 아이를 완전히 천주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장담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들도요, 아주 어릴 때 그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어릴 때 공산주의 사상 그거를 집어넣어서 그 어릴 때 그것이 커서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꼬마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뭐 주입식 교육이든지 뭐 수령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어릴 때부터 그 뭔가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요 이건 미국의 통계지만 어릴 때에 이렇게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는 약 80%가 교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어른들은 나중에 커서 교회에 다닐 확률은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해결점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는 그 확률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준 그 통계를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삼서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언제 행복합니까? 물론 학교에서 뭐 좋은 성적을 받아갖고 왔을 때 뭐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조금 뒤면은 많은 번민과 실은요 예전에 일본의 동경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많았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킨다고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참 기쁨과 행복은 정말 내 안에 영적인 모든 것이 충족이 될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그 안에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가운데 전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물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정말 우리 자녀교회의 목표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신은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생사화목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를 어떤 집안에 태를 닫기도 하고 태를 열기도 하셨어요. 그 이제 내용이 나오죠. 특히 이제 한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가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무엘상 1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 드립니까? 평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자신을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그것이 영적 예배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이죠. 우리 자신을 평생을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자녀를 평생을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자녀를 또한 양육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어떤 유모로서 그 젖을 먹이면서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어디에서 네가 다시 뭐 그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한다 할지라도 너의 근본 태생은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는 이 그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라. 너는 이 지금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요 계속 주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했었던 그 교육이 40년간 그 애굽 궁중의 문화를 다 통달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교육했던 그것이 계속 쌓였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그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서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과 우리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와 그 양육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로 교훈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과연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느냐. 어떤 분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활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항상 옆에 같이 있지만은 화살은 언제든 때가 되면 반드시 활을 떠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화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활입니다. 그 화살을 올바로 보내기 위해서 활은 등이 휘도록, 그죠? 아주 힘들도록, 그잖아요? 뭐 등이 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여튼 쏘아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그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쏘아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곳을 향해서 쏘아 보내느냐, 그 방향 또한 활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머니 로이소의 그 신앙이,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이 또한 디모데 속으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이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으로 주는 유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산, 그 신앙,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얻는 모든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사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물려주는 그 유산은 무엇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맡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맡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 지금 현재 유대인은 말씀을 맡았어도 무슨 말씀만 맡았냐면은 구약성경만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성경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까지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고 거듭난 이 교회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맡았음이니라. 맡겼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사랑이 완전히 교회 안에 완전히 꽉 차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세 교육을 잘못하면은 그 2세들에게는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들에게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씀이란 하지만은 그냥 이론적으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처음 사랑이 없어서 이제 성령의 그 촛대를 옮긴 에베소 교회 형태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걸 바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 미츠바란 말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성년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들은요 지금 동국의 벽이라든가 그 앞에 와서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요. 성년식을 할 때는요, 그 랍비와하고 함께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는 그 의식이 성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식이 뭐냐면은 말씀, 그 말씀을 이게 전수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게 이제 13세 때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원래 그 인구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년식을 거쳐야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몇 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거 뭐냐면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년식, 이건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말한다면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정말 이 말씀을 맡은 자로, 맡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은 이걸 이제 너무 빨리 이것에 신경을 써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아이는 이제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유치원 때부터 막 그냥 아이들이 또 호기심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제 어린이 천국잔치를 하면은요 벌써 이제 막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간증도 잘합니다. 예. 엄마, 나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어.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매년 구원받는 아이도 있고. 그러죠? 아마 경험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이제 구원받을 때가 오는데, 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다. 인생 무상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 세상에서 하는 그것은 그냥 육신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게 큰 뭐가 아니구나. 그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함께 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가치 기준은 이제 오로지 저 복음에, 저 천국에, 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깨닫고 내가 해오던 그 모든 것을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죄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영원한 속죄, 그 내 죄 다 사했다, 그것만이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깨닫도록 너무 저는요 조바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이들이 언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꾸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애는요 이렇게 그 이제 전도 집회 하더라도 개인 상담을 이제 안 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이제 뭐 어머니하고 특히 이제 교회 학교 그 분반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상담을 붙이는 거예요. 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해서 아, 알았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 예. 이제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그럼 또 이제 좀 막 뭐 애들하고 막 까불고 놀고 또 뭐 그냥 천방지축 아이들이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으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참는 걸로 뭐냐면 구원받은 애가 왜 그러냐. 그죠? 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애가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원망스럽대요. 구원 안 받았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지는 않을 텐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혼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구원받은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다만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올바로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올바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을 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수하는 그 일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교육하는 것은요, 성경을 교육하는 것은 실은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이 약 3천 명 정도 되죠. 이 3천 명을 전부 분류할 수 있다면 굉장한 머리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지명이 약 1,551곳이 나옵니다. 그 1,551곳을 전부 꽂을 수 있다면 그 보통 머리 아니죠. 그 1,551곳의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전부 다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입체적으로 대단한 머리죠. 이거는요, 머리 훈련이 최고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 성경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8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약 180명이죠. 중국은 약 15억인가 뭐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중국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6명이랍니다. 이슬람교는 뭐 13억인가 얼마 되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 9명이래요. 우리나라도 한 명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유대인,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180명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65%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경제학상을 받을 때는 유태인 아니면 비태인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럴 정도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냐? 지금요,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 있는데 그중에 20%, 14만 명이 유대인이래요. 변호사들. 그리고 미국의 400명의 재벌입니다. 400명의 재벌 가운데 유대인이 23%. 400명 재벌 가운데 유대인이 23%가 들어있고요.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가 다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랍니다. 뭐 이건 통계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을 주욕 이게 주가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주욕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그들의 머리가 뛰어나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마지막 시대에 머리를 뛰어나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도요, 교육에 이루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교육을 했냐면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쉐마란 말은 원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뭐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쉐마란 말은 들으라 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쉐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말 배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다 끝나고 그러면은요, 이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그 중에 두 번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이 쉐마를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 쉐마의 내용이 뭘까요? 이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은 말 배우면서 이제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말이 쉐마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기록할지니라. 이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이것을 암송하면서 무슨 준비라면 자녀인 경우에는 매일 부지런히 배울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배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이제 이 쉐마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계속 암송하는데 내가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쉐마 말씀은 또 신명기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 13절부터 21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매일 암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붙는다고 하는 것도 그들은 매일 암송하는 가운데 계속 자기를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손목에 이렇게 맵니다. 손목에 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이 테필린을 팔아요. 팔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테필린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요. 이게 네모져 있습니다. 그게. 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쉐마 말씀,
지금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과 이 신명기 11장과 그 다음 민수기 15장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요 세 말씀이 들어있어요. 요 세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손목 위에 테필린 그 다음에 이 이마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설주에다가 그걸 이제 붙이는 걸 그걸 메주사라고 그래요. 메주사.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메주사의 손을 대고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우리가 성지순례라든지 가보면은요 모든 호텔마다 그 문 입구에는 전부 다 메주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붙어 있고요. 그래서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요.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하고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꿀처럼 먹고 살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 붙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우선하고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손에다가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찌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치는데요. 찌찌는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았어요. 술을 그게 이제 613가지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특히 이제 안식일 날은 전부 이렇게 찌찌를 이렇게 있습니다. 찌찌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찌찌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은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항상 나는 613개 율법을 내 몸에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도 예전 그 어렸을 때는 역시 다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했었던 예수님도 그렇게요.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라든가 옛날 그림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뭐 하고 찌찌 입고 그다음에 기도복 걸치고 이렇게 이제 깃바 쓰고 뭐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3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 3500년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도 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중에 다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저력, 이 힘은 바로 이 쉐마 교육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식으로 계속 이것이 전수되어 온 것이죠. 하나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세 말씀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속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것이 형식 속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그걸 뭐 유대이즘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실은 이 우수한 이 천재 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눈에 안 보이는 그 유대이스 그 유대주의라고 그러죠. 유다이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주의에서 나오는데요. 그 유대주의 이것은 바로 이 구약성 성경 이 구약성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부터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역시 머리가 좋아지고 그러죠. 또 뭐 이 세상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의 통계입니다.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대 미만이 교회의 70%였다 그래요. 40대 미만이. 그런데 2000년대에 가고는 40대 이상이 70%래요. 그러니까 40대 미만은 30%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참 우리 교회에서 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이 쭉 둘러보세요. 청년들이 많죠. 보세요. 그죠? 40대 미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신앙이 없고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래요. 점점 이 세상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럽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도요 말씀하실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우려면 반드시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독은 뭐냐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감독은 교회의 이 감독은 반드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자야 된다. 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그래야 집사 자격이 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도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 아주 그렇게 성경은 완전히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올바로 살고 자기 자녀 교육을 올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앞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런 제목으로는 안 쓰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역장을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세계선교회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각 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님은 내 자녀를 그냥 알아서 주님이 다 길러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망각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그 자녀를 나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한테 맡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거를 게을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너무 좋죠. 그렇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 올바로 주님 앞에 양육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는 그게 큰 가시가 되고 큰 아픔이 되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는 것이 아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녀 교육의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조상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변질이 없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게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수하게 보존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경외 교육이죠. 하나님을 경외.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의 끝에 그렇게 나오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고 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율법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느냐 하는 성결교육입니다. 성결교육.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서 많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뭘까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돼서 살도록 그렇게 성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목표. 또 하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완전히 성별되어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아주 정통파 아주 그런 유대인들이 그 세운 학교가 그 미국의 예시바 대학이라고 있죠. 예시바 대학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 예시바 그 대학교 그 부설 그 중고등학교의 그들의 그 뭐예요? 시간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회 시간입니다. 거기서 말씀도 조금 배우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탈무드 교육과 그리고 성경 및 유대인 역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이제 1시간 10분 동안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1시간은 이제 점심시간이고 10분 동안은 또 이제 기도회를 잠깐 갖고 실은 1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학과 공부를 시킨답니다. 4시간 동안 학과 공부를 시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국의 SAT 수능 시험을 보면 1400점이 이제 만점이거든요. 만점짜리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 가려면 1375점 이상이면 하버드 대학 가고 UCLA에 가면 1200점 이상이면 이제 UCLA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시킨다고 우리 뭐 해봤잖아요 다. 그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그 시간 다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정말 그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다니엘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 주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자녀들 그 원래 목표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자녀 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어디 훌륭한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는 거기다 목표를 두면은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키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이들은 전부 서울대학에 입학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려면 할까요 못할까요?
하고 말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다른 대학은 누가 전도해? 하나님은 다 골고루 다 가서 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1865년에 지어졌지만 지금은 식당입니다. 헬럽을 건너 런던으로 가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집이 오락장소로 변했습니다. 웨스트 킹싱턴 가톨릭 교회였던 곳이 지금은 인도 댄스 교습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힌두교와 인도 문화를 전파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도 한 세대만 지나면 서유럽처럼 영적으로 황량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On the inside, imagine the whole country like that for the next 50 years. That's a lot of what Europe looks like right now. 일부 미국 교회는 이미 유럽의 경향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애틀랜타 콘서트 홀은 침례 태버네클 교회였습니다. 세련된 술집이 있는 이 건물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you know, frankly, I think God would be happy that it's being used, you know. Well, it's just a building.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more than that, you know. 구원받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자기 자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요 되겠어요?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뭘 하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고 유명하게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원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키워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학교만 믿으면 될까요? 교회 학교만 보내면 될까요?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원래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책자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말이 이 성경에 1190번이 나온대요. 안 씹었죠? 아니?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로 교리적인 것, 어머니는 실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을 아버지가 가르쳤다면 어머니는 실제로 기도하게 잡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아버지의 그 양육 스타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미국은 10%, 우리나라는 5%래요. 평범한 아버지는 미국은 35%, 우리나라는 10%래요. 무관심한 아버지는 미국은 40%, 우리나라는 60%랍니다. 학대하는 아버지는 미국은 15%, 우리나라는 25%래요. 뭐 이건 뭐 통계 숫자 그냥 써놓은 거라 그냥인데요. 실제로 훌륭한 아버지 5%입니다. 우리는 이 5%가 돼야 됩니다. 무관심한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되겠죠. 뭐 학대하는 아버지야 있겠습니까? 많은 무관심한 아버지, 자기 자녀 교육을 그냥 교회 학교에 맡기고, 그냥 세상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나는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실제 같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유대인들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 함께 모여, 우리는 그잖아요. 함께 자 모여 그래갖고 아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배운다. 삼손 딱 읽고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돼. 알았지? 예 그래 가서 공부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제일 어린 아이부터, 어린 아이는 무릎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아이마다 전부 진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1대1로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그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것도 이제 길어요. 10명을 다 따로따로 다 진도가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미리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읽어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자기도 랍비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한테 실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녀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정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아버지가 야 우리 같이 성경 읽자 하면서 그렇게 해도요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런데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아 이건 내가 참 모르는 건데 내가 알아서 이제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경에 관심도 가져지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와서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도 없어지는 겁니다. 세대 차이. 이제 뭐 사춘기 되고 그럼 문 꽝 닫고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천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앉아서 교제하면은 교제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되고 말고요. 또는 뭐 구원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청년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교제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가정에서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고 서로 부자지간에 교제를 하면은 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 어려운 그 사춘기 같은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교육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조그마하면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속에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요 혼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매를 안 대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매를 대야 될 경우에는 매를 꼭 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순종은 어릴 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을 그 어떤 권위를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는 매를 대야 됩니다. 그 매를 댈 때도요, 이 어릴 때만 대지 다 컸는데 이제 매를 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들어요. 그건 이제 오히려 노여움만 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제 교제해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 컸는데 이제 그때 옛날에는 안 때리다가 이제 매로 때리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이들이 크면은요 충분한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의 전체 성도수의 약 30%가 어린아이와 학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요 조금 있으면 바로 중고등학교 되고 바로 청년 되고 바로 결혼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교회 학교를 거쳐서 지금 이제 또 다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벌써 1대 2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정말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역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또 많이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학교 안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세상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듯이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이 교회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훗날
주님에게 전부 다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교회 학교, 아이 나는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졸업했으니까 뭐 교회 학교 후회하네 그만하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전도해가지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부모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는,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누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아이들의 어떤 어머니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후원에 좀 몇 분 안 되더라도 전부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통장 하나씩 전부 좀 있으면 좋겠다. 저 봉투 하나씩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교회 학교가 움직이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실은 교회 학교에서는요,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교회 학교 담당 전도인들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안에 이제 학부모 학교를 하죠. 학부모 학교 안에 어머니 교실과 아버지 교실, 아마 그 졸업하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가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학부모 교재에 참석하는 그 율은 퍼센테이지 보면 약 40% 내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제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학부모 교재,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제 부르는 그때에도 막 바빠서 못 오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참여해서 우리 자녀를 놓고 실은 그 분반 교사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그 분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아이는 오히려 그 전도 집회 같은 데도 참석하고, 쉽게 말하면 전도 집회 할 때 학원 잠깐 빠지더라도 이렇게 지금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그 신앙에 올바로 쓰시지 못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주체가 쓰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요, 토요교재다 그래갖고 토요일날 학교 안 나가는 날도 있고 또는 그러는데, 그 토요일날 오후에 학생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교사들하고 같이 토요교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들 주일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하는 토요교재를 하는데, 그 토요교재에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30% 내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은 교회 학교가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토요교재에도 좀 참여해서 이 신앙을 점점 키워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어릴 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북이스라엘을 지켰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군대였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 11장 12절,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며 아버지같이 여기던 그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예,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을 안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지켰던 분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 영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스승처럼 했던 그 엘리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어떤 적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이 병거와 마병이 바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예, 교사들 주일날은 완전히 자기 생활을 주님한테 그대로 다 헌신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옵니다. 대개 9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서, 예, 실제로요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가정에도 심방을 가고 또 주중에도 연락하고 늘 1년 내내 자기 반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애타고 심지어는요 학교까지 찾아가서, 예, 심방하고 거기 가서 만나서 그, 예, 자기 소유로 뭐 섬기는 것처럼 그 뭣도 사줘가면서 말 아이를 어떻게 신앙을 키워보려고, 예, 아이의 어떤 그 아이를, 예,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그 지키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예, 그런 걸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예, 늘 어떤 조그만한, 예, 힘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써든지 이제 보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주고 있다는 그런 표로 말이죠. 예, 이제 가끔 어떻게 좀, 아이들 편에 있잖아요. 니네 반에 가서 같이 먹으라고 사과도 좀 이렇게 몇 개 싸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이러면은 꼭 뭐 그걸 먹어서가 아니고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참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아마 같이 느끼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게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 우리 교회가 신경 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중에 또 이 한 가지가 바로 이 교회 학교입니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도 신입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실은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나도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요, 이제 어차피 주님께 나는 드려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간에, 예, 몸의 한 지체로서 일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쪽 손가락이든지 뭐 요 귀 그냥 붙어만 있어도 일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예, 이 머리카락도 붙어만 있어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지체는 없듯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예, 어느 곳에든지 부서든 또는 구역이든 초든, 예, 또는 교회 학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아마 일하지 않는 그런, 예, 우리 그 지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물론 다 신경 쓰고 있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냐, 부모님이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부터? 같이 성경을 읽는 것부터, 그것부터 하다면, 하다 또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도 정말 관심 가지시고 돌아봐 주시고 격려, 특히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시고 이것을 증거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며 마음을 같이 해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횡적으로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죄 귀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중집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3층만 오픈을 합니다. 5층은 오픈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매님들은 선교센터 은빛 장례회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중앙대학교에서 법학관에서 오후 7시 반서부터 또 집회를 합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또 중국 선교부 주말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중국 선교관에서 중국어는 2층, 한국어는 3층에서 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숙식도 됩니다. 좀 어려운 분은 와서 숙식하시면서 중국인 이렇게 구원 전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문화선교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선교부 약 30여 명이 새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조용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구원받은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지금 7번 방의 선물에 나오시는 유승용 형제님, 백년의 유산에 나오는 김유진 자매님, 빅뱅의 태양 형제님 등이 문화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화선교부에서 전도집회를 해가지고 30명 이상 새로 우리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 탄생했습니다.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화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새로 구원을 받으신 그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또 새신자교회에 안내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월 매 겨월 생명의 빛이 발간됩니다. 생명의 빛 5월호가 발간됐으니까 본당 1층 봉사회실로 각 구역장님들은 꼭 가셔서 그곳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각 구역에 이렇게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봄철 바자회에 제가 수요일 날 잠�만 광고를 드렸지만 5,300만 원 이상 바자회 수익금이 헌금이 됐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전부 귀국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데 포함해서 아주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에 계속 우리 그 엄마가 읽어주는 머리맛 동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동화가 계속 생명의 빛에 이제 연재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권호영 자매님이 계속 연재했는데 그것을 전부 엮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에게도 읽어주기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어른에게도 아주 굉장히 교훈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1권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2권이 나왔습니다. 이거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 이 목사님.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저기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